저도 영혼을 당연히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죠?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어떻게 내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전에는 제가 억지로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회개를 안 하면 지옥에 갈 텐데 지옥에 가서 받는 고통을 받는 거를 제가 생각하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져서 억지로 그 영혼을 사랑하게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근데 그 오래 못 가요. 아, 저 영혼이 지옥까지 아 그럼 고통받아 안 돼. 이거는 조금 오래 걸려. 단계가 걸리고 이거는 좀 인위적이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한테 주신 만큼 예수님을 보내주신 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는 것을 허락하신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위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붙여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허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대통령을 전도하라고 붙여줘도 그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짜증납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 전달해도 하라는 대로 안 할 때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동안에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우리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누구나 그때 주님은 짜증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탕자가 아빠한테 돌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셨겠지. 짜증내면서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그죠? 그렇게 기다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40개 국 다니면서 그죠? 성경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방언이나 방언 통역하는 거 은사 주님이 전수하라 전수하고 응? 트레이닝 시켜드릴 거 다 시켜드리고 암만 항상 성경이 따박따박 그죠? 주님이 필요한 거 딱딱 다 챙겨주시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 영혼을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질 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그래야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죠? 아마 홍인선이가 애국자면 뭐합니까? 애국지사면 뭐합니까? 국대 공동대표면 뭐합니까? 그 영혼을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어제 현주 집사님이 울었던 그 눈물처럼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봤을 때 그 영혼이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게 안 느껴진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냉장고처럼 차가워지는 무서운 병에 걸린 거예요. 저는 홈리스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파리에서도 홈리스를 많이 봤어요. 많이 거지가 늘었더라고요. 여기 전철을 타는데 여기 전철이 이렇게 다니면 여기 이렇게 앉은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의자로 돼 있고 어떤 데는 목욕탕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거기에 이렇게 누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하얀 이불을 더러워진 하얀 이불을 덮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도 사람인데 우리도 사람이고 근데 그분도 인격이 있고 우리도 인격이 있는데 우리는 전철을 내렸고 그분은 그냥 그죠? 앉아있는 데서 이불을 더러운 이불을 덮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 그분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배목사님이 조금 뭐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또 조금 동전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는 1유로도 동전으로 있더라고요. 한 1200원? 1300원? 나는 또 초콜릿을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영어로 했어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지하철 타고 이제 올라가는 데인데 이불 또 추우니까 이불을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어. 돈을 여보 우리 돈 좀 돈 줘야지.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Believe in Jesus, you will be saved. 예수님 믿는 구원 받습니다. 먼저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드카를 딱 꺼내. 하얀게 보드카죠? 센술 같은 거. 그래서 버거버거 마셔. 보통 홈리스들은 노숙자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거의입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안에 있는 술막이 쫓아내는 길을 했습니다. 샹젤리제라고 유명한 쇼핑거리가 있는데 에펠타워 근처인데 에펠타워 그 근처인데 말하자면 뭐 압구정동 같은 미국의 어떤 로데오 드라이브 같은 쇼핑하는 거리인데 거기 그 추운 데서 멋있는 거리에서 한 가족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애기 3명인가 4명인가가 길거리 이불을 깔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멋진 거리에서 파리. 그 어떤 그 딸인가 애는 울어. 근데 뭘 전해주기도 민망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뭘 전해주기도 민망해. 기도는 계속했어. 근데 나중에 저녁 때 거길 또 가게 됐는데 왜냐면 지하철에 누가 수화물 이상한 걸 놔서 의심스러운 걸 놔서 폭탄이라고 생각해서 다 내리라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한 라인이 멈춰져서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야간 이거를 찍자. 배목사님 그래서 다시 왔어요. 아직도 거기 있어. 근데 이번에 쫓겨나서 건너편으로 갔어. 가게 앞에 있어. 의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하고 남편이 어떡할까. 그들은 지금 육체적으로 그렇게 노숙자에서 여기서 고통받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런 노숙자를 봤을 때 마음이 아프죠? 아, 너무 힘들겠다. 아, 어떻게 저기까지 갔을까?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을 몰라서 내일 죽었을 때 지옥 간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니? 안 됐다. 어떡하지? 그 마음을 사실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은 사람들 또는 믿어도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지옥행의 사람들 봤을 때 아, 어떻게 안 됐다. 그거가 느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I think you are in danger. 그러면 여러분이 위험에 있다고 나 생각. 그 말 잘해? 일이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시고 뭐 척척척 못하게 돼.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뭐 척척척이야. 뭐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해. 척척척이야. 뭐 돈도 별로 어렵지는 않아. 많지는 않아도 어렵지는 않아. 모두들 척척척이야. 고거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자로 그 거지처럼 그 주인이 먹는 부스러기 먹으면서 그 사람이 존귀한 거를 걔가 할 때라도 나는 왜 어떻게 살았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그 맨날 파티했던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죠? 뭘 한 번 막 내 해외에다가 찍어달라고 그러죠? 그 부자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먹고 사는 게 해결됐고 주님의 일도 뭐 이 정도면 뭐 잘 되고 방언도 좀 하고 방언도 좀 하고 뭐 이 정도면 뭐 사람들이 나를 뭐 싫어하는 것 같진 않고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잘 굴러가는 것 같고 나를 자꾸 찾고 나 인정해주고 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봤을 때 아, 저들 어떡하지? 이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암에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에 걸렸다고 보십시오. 응? 그러면 고고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고거가 있어야 천국 갑니다. 고개 없어지면 하늘 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변호사님이나 하늘 납니다. 응?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느 장소에 보내시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가슴 치며 기도해 주라고 그 장소에 보낸다는 걸 잊으시면 아니래요.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서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해 주면서 복음의 씨를 그들을 위해서 뿌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삼는 거에 같이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동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